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어 발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가장 못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발음입니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확하고 좋은 발음을 갖는 것이 좋겠죠. 또 여러분은 언젠가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발음의 원리를 하나씩 익혀가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강의는 중국어의 발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발음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중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네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는 일은 학생 여러분 모두가 저지르는 또한 한국인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발음 교육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나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중국어는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의 모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울 때는 항상 모국어인 한국어의 간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의 아 발음을 못하는 이유는 아 발음이 영어의 아 발음이 한국어의 아 발음과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어의 아 발음과 중국어의 아 발음은 같은 것인가? 그것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입을 벌리는 정도, 또 입속에서의 혀의 위치, 그 다음에 아 발음을 할 때 공기를 내뿜는 양,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국어 모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어 모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국어의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대개 모음 삼각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음 삼각도라는 건 무엇이냐?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혀의 앞쪽입니다. 이 부분은 혀의 뒤쪽이니까 이 부분은 거의 목에 가까울 것입니다. 목구멍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있는 발음은 입을 닫고 발음한다는 뜻이고 맨 아래에 있는 발음은 그만큼 입을 벌리고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은 입을 적당히 중간 정도 벌리고 발음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한국어에서 가장 입을 닫고 하는 발음은 이, 으, 우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과 함께 한국어 발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발음 한번 해봅시다. 이, 이, 으, 으, 우, 우. 이것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우, 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우, 우. 이 발음을 해보시면 입을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만 혀의 앞쪽에서 나는가, 혀의 중간에서 나는가, 혀의 뒤에서 나는가의 차이만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평평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동그랗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도 읽어보십시오. 우, 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우, 우. 네. 지금 두 번째 학생 경우에 으 발음이 약간 불안하죠? 으를 좀 크게 보십시오. 으, 으. 네, 좋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으 발음을 발음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아시고 발음해 보시면 으 발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으, 우.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우. 네, 한국어 발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읽어봤냐면 이, 으, 우를 발음하는 동안에는 턱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발음은 입을 벌리는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에는 이, 에, 에를 읽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에, 에. 다시 한번. 이, 에, 에. 네, 지금 학생의 발음을 들으면 에하고 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서 하세요. 이, 이, 에, 에. 에, 에, 이, 이, 예, 에, 에, 에. 네, 이 발음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를 발음할 때 입을 이만큼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두 번째 학생. 이, 에, 에. 지금 두 가지 발음이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에 발음을 할 때 입을 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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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할 때 혀의 끝을, 혀의 끝을 아랫잇발 뒤에 대시고 약간 혀를 밀어보십시오. 그러면 혀가 이렇게 둥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상태에서 나는 발음이 에 발음입니다. 해보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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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실제 에로 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해봅시다. 에, 에. 네, 지금도 에와 에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 에. 네, 약간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에 발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발음해 보십시오. 애기 아빠 해 보십시오. 다시 합시다. 여러분 발음을 들어보면 전부 애기 아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 애자가 사실상 애에 가깝게 발음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기 아빠가 정확한 말이지만 애기 아빠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 아빠를 애기 아빠라고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애 발음과 애 발음이 의미를 구분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bad, bad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애 발음과 애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애로 시작하는 발음을 거의 애로 발음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발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애기라는 단어가 있고 만약 애기라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국어 할 때는 애 발음은 애로, 얘는 애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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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네, 엄마 해보세요. 엄마, 엄마. 네, 아 발음 좋습니다. 근데 이 아 발음이 한국어에서는 가장 입을 많이 벌리고 혀의 중간에서 나는 발음이 됩니다. 아 발음을 정확하게 내시면 외국어를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발음이기 때문에 입을 많이 벌리는 발음을 잘 내면 나머지는 그것보다 입을 적게 벌려도 되겠죠. 따라서 어느 외국어든 아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어의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라 읽겠습니다.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네, 이 발음을 들으시는 한국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 동시애들이 읽은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 에, 아, 아, 에, 에, 아, 아. 네, 해보세요. 에, 아, 에, 아. 네, 학생 여러분께서는 화면을 보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와 아는 입을 벌리는 정도가 동일하니까 에 할 때보다 아 할 때 입이 더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를 에로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 아를 발음할 때 입이 턱이 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에, 에, 아, 아, 에, 에, 아, 아, 에, 아. 네, 이 방송을 들으신 학생 여러분, 지금 저 학생의 에, 아 발음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아 그렇게 발음했습니다. 에 발음을 다시 합시다. 에, 에, 아, 아, 에, 에, 아, 아. 네. 에, 아, 에, 아. 좋습니다.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지금
나보세요. 어떻게 발음했냐면 에, 아, 에, 아 그랬거든요. 에 할 때보다 아 할 때 턱이 더 내려왔어요. 그 말은 에를 예로 발음했다는 뜻입니다. 아 해보십시오. 아 그대로 계세요. 그 상태에서 에 발음을 냅니다. 에, 에, 아, 아, 에, 에, 아, 아. 지금 아 발음을 할 때 턱이 더 내려갑니다. 에 발음을 할 때도 아 발음할 때처럼 입이 완전히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에, 에, 아, 아, 에, 에, 아, 아. 네, 지금 학생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한국어의 발음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어의 모음 삼각도를 보시겠습니다. 중국어의 모음 삼각도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어의 모음 삼각도는 세 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어를 말할 때보다 두 단계 더 입을 벌려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도 영어의 모음도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영화를 보시면 혹은 영어권 영화를 보시면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이 입이 대단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영화를 봐도 굉장히 입을 많이 벌리고 대화를 합니다. 한국인의 대화를 보면 입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나 중국어보다 두 단계를 적게 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가 말해주는 바대로 아 중국어의 발음은 중국어의 아 발음을 할 때는 한국어의 아 발음을 할 때보다 두 단계를 더 벌려주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중국어의 아 발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아 발음이나 영어의 아 발음과 한국어의 아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의 아 발음은 한국어의 아 발음보다는 입을 두 단계 더 벌려줘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가 해보십시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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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좀 크게 합시다. 아가 합시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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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네, 이 한국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가 아 하고 내려갑니다. 가가 가 하고 내려갑니다. 거의 모든 한국어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글자의 초성이 가장 높고 중성이 낮고 종성이 가장 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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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방. 지금 이 학생들의 발음을 들어보시면 이 학생들의 발음을 천천히 천천히 녹음했다가 풀었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가, 방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어의 음절은 강하게 시작해서 전부 약하게 끝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원리를 생각합시다. 입을 많이 벌리면 그 소리는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그런데 가를 봅시다. 가를 해보시면 기억은 입을 담은 상태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 해보세요. 가. 가 입을 담으죠? 그리고 가 하고 입이 벌어지죠? 그러면 입을 담은 상태에서 점점점 입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가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리에 의하면 가 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벌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는 입을 점점 크게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의 발음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어는 과하게 철저하게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이 점점 벌어지면 점점 강한 느낌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이제 아가를 중국어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 가 해보십시오. 아, 가 좋습니다. 아,
가, 아, 가, 아, 가.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릴수록 소리는 커져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가방을 중국어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 가, 방. 아, 가, 방. 좋습니다. 아, 가, 방. 아, 가, 방. 아, 가, 방. 좋습니다. 이것이 중국어의 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 발음을 하실 때는 한국어의 아 발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릴수록 소리는 커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중국어의 아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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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중국어의 아를 할 때는 이러한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은 한국어보다 두 단계를 더 벌립니다. 벌리니까 점점 소리는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실제 커지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한 사람들은 한국어의 아가 점점 약해지니까 중국어의 아는 점점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아, 아. 제가 어떻게 발음했냐면 입은 벌렸지만 혀를 입의 중간에 놨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 아. 제 발음이 여러분 귀에는 아직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아, 아, 이 발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혀를 이러한 상태로 만듭니다. 목에서부터 혀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혀의 맨 앞부분은 아랫니에 아랫부분에 아랫잇몸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말랑말랑한 살이 있습니다. 그 살을 연육이라고 합니다. 혀의 맨 끄트머리는 혀끝은 연육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혀의 모양은 가운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의 공간은 가장 커질 것입니다. 공간이 커지니까 공기가 힘차게 나오고 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한국의 R을 내지 마시고 중국의 R는 혀끝이 가장 입의 아래쪽에 내려오고 혀의 가운데는 들어가는 모양을 취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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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입을 더 벌리십시오. 아.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아, 아. 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발음은 현재 혀가 완전히 입의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힘차게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입을 과감하게 안 벌리고 있어요. 학생 경우는 입을 더 벌릴 수 있습니다. 더 벌려보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시원하지 않냐면 혀의 가운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혀끝이 완전히 아래에 닿고 네, 혀의 가운데가 들어가도록 해보십시오. 아. 아. 아, 예. 지금 예, 입 모양이랑 혀 모양이 다 잘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힘을 주고 있어요. 혀의 목 부분에 너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아. 아. 네, 혀끝이 너무 올라와 있죠? 혀끝이 아랫니빨, 뒤의 아래 잇몸, 그 아래 말랑말랑한데 이것을 두십시오. 됐습니까? 혀끝을 더 내리십시오. 이제 발음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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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의 가까웠습니다. 아. 입을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아.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아. 좋습니다. 아. 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아. 네. 지금 선생님 발음이 상당히 맑게 나오는 이유는 혀가 아래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발음할 때 아 발음을 길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보통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가방. 해보십시오. 아가방. 네. 아가방. 네. 아가방. 아가방. 이 발음을 할 때, 아, 하고 턱을 닫습니다.
발음이 끝나기 전에 턱을 닫게 됩니다. 아, 이런 현상이 납니다. 턱을 닫지 마시고 아 발음이 끝날 때까지는 입을 열린 정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아, 아. 발음이 끝나면 닫습니다. 아,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여학생 경우는 소리가 너무 혀의 뒤에서 났습니다. 혀의 가운데서 날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 발음이 왜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들이 한국어에 안녕하세요를 배우면 대개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아에서 가장 입을 많이 벌린 안에서 가장 입을 많이 벌린 것은 아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배운 중국인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유는 아 발음에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아에 강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영자를 보시면 니은과 이응보다 여 발음이 입을 더 많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녕, 녕 이렇게 됩니다. 하, 하, 세, 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모음에 강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중국어의 발음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음을 해보십시오. 타, 타, 타. 입을 빨리 다물지 마십시오. 지금 학생은 타 하고 입을 다물었죠? 그러면 본인은 모르지만 타 이러한 다른 발음이 들어갑니다. 입을 닫으면 으 발음이 되겠죠? 타 이런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 이게 끝날 때까지는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타. 그렇습니다. 혀의 끝을 완전히 아래에 놔보십시오. 입의 아래에 놔보십시오. 가운데가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해보세요. 타. 네, 지금 타 했죠? 그게 아니라 타. 타. 예, 좋습니다. 타. 네, 입을 조금 더 벌려 보십시오. 타. 좋습니다. 타. 네. 타. 이제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타. 타.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좀 짧게 하셨죠? 그런데 중국인이셔서 그렇고 우리는 처음부터 짧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 발음을 들어보시고 해보십시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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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학생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공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목에 있는 공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나 영어의 모음은 배에 있는 공기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에 있는 공기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한국어는 자 한국어 나랑 해봅시다. 학교 해보세요. 이거를 중국어나 영어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학교 이렇게 발음합니다. 모음을 대단히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음이 대단히 짧습니다. 짧으니까 아 발음을 할 때 목에 있는 공기만 사용합니다. 근데 중국어 같으면 학 학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보세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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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모음은 뭐냐면요. 폐를 출발한 공기가 성대를 거쳐서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 아래에 있는 가로막, 횡격막이 폐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폐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격막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올려줘 보세요.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배를 눌러줍니다. 배를 눌러주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폐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주는 것입니다. 영어나 중국어의 모음은 반드시 이렇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배에 힘을 주십시오. 배에 힘을 주시고 아 발음할 때는 배를 쭉 안으로 당겨줍니다. 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공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공기로 아 발음을 해야 정확한 중국어의 아 발음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타. 타.
네, 이제 공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 배를 좀 더 눌러줘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타. 타. 아주 길게 해보십시오. 타. 좋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는 과정에서 가운데만 잘라내는 것이 타 발음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타. 타. 네. 입을 빨리 다물지 마십시오. 타. 타. 네. 지금 배에 힘을 주고 공기를 밀어내야 됩니다. 타. 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마 발음 해보겠습니다. 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 마. 좋습니다. 마. 좋습니다. 입을 빨리 다물지 마십시오. 발음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턱을 올려야 됩니다. 예. 배에 힘을 주고 공기, 폐를 눌러서 밀어나오는 공기. 그 공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마. 마. 좋습니다. 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 상태의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따. 따. 네. 왜 따 하고 점점 강하게 하라고 하냐면, 뜨어 이 발음보다는 아가 입을 벌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나오고 아 발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십시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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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따. 따. 지금 선생님 발음 들어보시면 이 뜨 바로 위에는 아보다 끝에는 발음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따 하고 맨 끝소리를 약하게 합니다. 따. 왜 그러냐면 아가방 현상입니다. 아, 가, 방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발음을 시키면 따 하고 끝을 버립니다. 버리지 마시고 갈수록 강하게 한다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따. 따. 좋습니다. 따. 네, 좋습니다. 좋은데 입이 안 열려졌어요. 입을 더 많이 열어보십시오. 따. 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학생 경우에 혀끝이 아직은 올라와 있어요. 약간 내려보십시오. 다. 다. 다 했거든요. 뜨어 해보세요.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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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지금 다 이렇게 했거든요. 뜨어. 뜨어. 따. 따.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혀를 아주 강하게 대야 됩니다. 나중에 자음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따. 네. 따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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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빨리 닫지 마십시오. 빨리 닫으면 따. 이 발음이 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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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드시 앉아서 배에 있는 공기를 좀 밀어내십시오. 따. 따.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마.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마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아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끝에 있는 아가 강하게 나도록 해봅시다. 마. 마. 네, 잘했습니다. 끝에 갈수록 힘을 더 넣는다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이유는 M 발음보다는 아가 입을 더 벌리는 발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마. 좋습니다. 끝을 버리지 마시고 마. 해보세요. 마. 네. 천천히 하십시오. 앞으로 성조 때 하겠지만 삼성은 가장 낮은 부분의 발음이 짧지 않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다시 해봅시다. 마. 마. 네. 좋습니다. 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 마. 네. 이 부분을 강하게 해주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마. 마. 네, 입 더 벌리시고. 마.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마. 마. 네, 좋습니다. 끝에 갈수록 강해진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마. 네, 지금 혀가 중간에 떠 있는데요. 너무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요. 혀가 완전히 내려와서 깔려가지고 입의 입속의 공간이 커져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마. 마. 네. 아. 올라가는 부분을 좀 길게 합시다. 마. 마.
네, 선생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 마. 네, 지금 들어보시면 마 이 부분이 짧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입니다. 뜨어는 입을 닫는 발음이죠. 아는 입을 완전히 열죠. 그러니까 끝에 갈수록 소리가 강해진다는 느낌을 가져줘야 합니다. 실제 중국인의 발음에서는 끝에 갈수록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면 끝에 갈수록 소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따, 따. 잘 들어보시면 따, 따 하고 끝까지 강해집니다. 이 발음을 우리는 대개 따 하고 끝을 약하게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발음을 해보십시오. 따. 네, 끝에 갈수록 소리가 작아졌어요. 따 했어요. 따. 입을 점점 벌리니까 소리가 강해져야죠. 이 A는 작고 끝에 있는 A는 제가 굵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 점점 커져야 됩니다. 따. 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따. 네. 과감하게 내려가십시오. 따. 따. 네. 혀가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아 발음을 할 때 학생 경우는 혀가 혀끝이 완전히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혀끝이 아랫잇발 귀의 아랫잇몸쯤에 있습니다. 더 내리십시오. 그러면 입을 더 벌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 따. 좋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연습을 하십시오. 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따, 따. 네, 들어보시면 맨 끝에 있는 아가 약하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틀린 발음 연습합시다. 따, 따. 네, 좋습니다. 따, 네, 따, 네, 따. 네, 각자 틀리겠습니다. 이 틀린 발음을 학생 여러분은 꼭 귀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렇게 발음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